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건 이동식 에어컨을 위해서 나온 창문 배기관 세트인데요. 이것으로 에어브러쉬 부스 배기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창문 틈에 끼우는 틀이고, 요거는 호스를 고정하는 재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개의 틀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홈에 맞춰 끼우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요. 이게 창문 크기에 맞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을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홈에 넣어서 끼워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기관을 고정시키는 틀이 있습니다. 홈에 끼운 다음에 아래로 당기면 고정됩니다. 이렇게 창틀에 끼우면 되죠. 저는 작업 데스크 바로 앞이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실오코펜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에어컨용 배기관인데 지름이 15cm인 것과 13cm인 것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고정된다는 점은 참 좋습니다. 길이가 길 필요가 없어서 좀 저는 잘라주었습니다. 나사선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해서 끼울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니까 이 에어컨용 호스는 15cm 규격보다 약간 작아서 안 맞더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5cm 규격의 호스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 부스는 깊이가 낮고 커버가 있는 이런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입문자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시로코펜은 정면 방향으로는 이제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위쪽으로는 바람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앞쪽에도 짧은 관을 연결하였습니다. 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콤파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름 15cm의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 원대로 이제 잘라주는 것인데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라주실 때는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 끼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커터를 뜨겁게 달구셔서 자르셔도 도움이 됩니다. 환풍기 재료 중에서 15cm 망이 있어서 이것을 앞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관을 연결해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라카 도료를 사용하면 이 박스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흔한 시트지고요. 여기 보시면 PP 합성지라고 써있는데 PP 합성지는 라카 도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포장이 1,000원이기 때문에 저렴한데요. 한 3개 정도 사시면은 안쪽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지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취향대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필름을 다 붙인 뒤에 이제 뒤쪽에 홈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색 스프레이 부스가 간단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응용하셔서 박스를 더 큰 거를 사용하거나 뭐 깊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LED 라이트를 달아줄 수도 있겠죠. 사용하지 않을 땐 커버를 씌워서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로코 펜은 160 규격의 펜인데 이게 이제 티슈가 아닙니다. 안경 닦는 극세사청 같은 건데 이게 날아가서 달라붙을 정도로 잘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겠죠. 이렇게 꾸미면 장점이 철거가 쉽다는 점입니다. 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치가 쉽습니다. 검색창에서 에어컨 배기관이라고 쳐보시면 쉽게 검색이 됩니다. 네, 당연히 저도 이런 판매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반 이용자입니다.
이 중에서 한 군데 클릭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입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 배기 장치로 쓰이는 거죠. 사용하시는 창문이 크면 요 슬라이딩은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려면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에어컨 배기관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제품이 나옵니다. 저는 국내 쇼핑몰 이용했는데 이렇게 직구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겠죠. 이 슬라이더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를 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지만 결점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구조상 창틀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틈이 나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신경 쓰이면 종이 테이프를 임시로 붙여줄 수가 있겠죠. 도색 부스 자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기성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요 관이 이제 13cm 관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앞에 주둥이 부분은 빼고 바로 호스를 직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끼우는 옵션이 15cm짜리도 있고 13cm짜리도 있으니까 사이즈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조금 더 고급 부스는 대부분 15cm 관을 사용하니까 그 부분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막문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막문이 있어도 바로 이렇게 막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서 곤충이 들어올 일도 없어서 이 점도 좋습니다. 고정식으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